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헌터인 던전 이런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오픈 베타 테스트 기간 중이고요. 장르는 탄막 슈팅 로그라이크 던전 RPG 게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게임을 좀 해봤는데 조작법도 굉장히 간단하고 게임 자체도 생각보다 엄청 타격감이 있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는 사람들이랑 최대 4인 멀티플레이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그냥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쭉 하는 그런 이제 뭐 방치형 게임 같은 종류가 아니고 뭐 쿠키런 모험의 탑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친구를 초대해서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랑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게임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을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게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작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그래픽도 굉장히 심플한 도트 그래픽입니다. 자, 전투 시작. 렛츠고. 헌터 시조 친구 해봐야죠. 친구 가야죠. 지금은 친구에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나를 도와주는 용병 같은 느낌이 됐네요. 자, 이거 보시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게임이 굉장히 심플하고 타격감도 굉장히 좋고. 그죠. 전개도 빨라요. 자, 쫙쫙쫙 올라갑니다. 타격감이 생각보다 엄청 좋은 편입니다, 게임이. 자, 포털로 나가기. 일반 무기 보상. 요거는 받아볼게요. 자, 은밀하게 영입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은밀하게 영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명의 친구와 함께 갑니다. 무기는 바꿨고요. 공격 속도, 타격감 굉장히 좋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장점인 게임인 것 같아요. 포션 하나. 자, 다음 위치는 어디인가? 레어 만능 상자. 빛나는 뼈 화살. 출구는 저기다. 오, 여기가 남았네요. 자, 포션 먹고요. 보상 챙기고 나가요. 우편함에서 보상을 받고 오호. 자, 일단 상자를 쭉쭉쭉. 자, 뭘 받으면 좋을까? 이걸 받는 게 낫겠다. 아, 일단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래, 일단 끝까지 가보자. 아까 했던 데 또 하죠. 그러니까 모험을 일단 들어왔으면 끝까지 다 가야 되는 거 같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타격감 좋죠. 빠르죠. 어? 바다의 신의 정글에서 무슨 사업인지 상을 받았어. 전투가 진짜 쉬워요. 빠르고 쉬워서 어렵지 않은 게임이다. 이게 되게 큰 장점 같아요. 서로 나가고. 보스 스테이지 시작. 지금은 어려운 걸 하지 말고 쉽게 쉽게 가야 됩니다. 오, 장난인데? 이 게임의 장점은 화면이 이 액션 효과로 꽉 찬다는 거예요. 요런 게 엄청 장점이에요. 그러면 지루할 틈이 없거든요. 오, 보스 만났다. 오크 레너드. 오, 빡센데? 오, 쉽지 않습니다. 오, 아, 여기 3점이 있구나. 우리 좀 강화를 좀 해야겠어.
겉뽑기 들어갑니다. 아까의 국수. 비어 담는다.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헌터인 던전 해봤는데요. 빠른 속도감, 그리고 쉬운 조작, 그리고 시원한 타격감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고요. 친구랑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엄청 장점인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간편하게, 그리고 타격감 좋은 게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픈 베타 테스트 기간인데요. 한번 헌터인 던전 한번 해보시고 정식 출시하면 여러분들 또 재밌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게임 추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